아싸, 용돈 받았다. 이걸로 마라탕이랑 탕으로 사 먹어야지. 야, 어디가? 어? 누구세요? 야, 너 돈 많아 보인다. 좀 나눠 쓰자. 에? 이걸 왜요? 이거 제 용돈인데. 이리네. 킬킬킬 고맙다. 언제 내 돈? 웃잖아. 웃잖아, 어딨어? 시끄러. 웃잖아. 나 돈 뜯겼어. 아이, 얼마나 만만했으면 돈을 뜯긴데. 그러니까 나 어떡해. 야, 기우차오, 너 실제로 태권도 하는 사람 아니야? 네, 근데요? 너 지금 태권도 실제로 몇 단이야? 3단이요. 그러면 나 태권도 좀 가르쳐 줘 봐. 제가요? 어. 돈 주나요? 아, 알았어, 내가 300 로벅스 줄게. 아, 가. 야, 돈 준다니까 가르쳐 준대. 가자.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태권도장? 내 허리에 하얀색 흰띠 채워져 있어. 아, 우참 관장님 어디 계시지? 아, 저기 있다, 관장실. 관장님, 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일진들한테 자꾸 삑을 뜯겨서 좀 태권도를 배워서 저를 지키고자 합니다. 혹시 돈 뜯길 때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? 아, 신고를 하면 되는구나. 아, 그럼 이게 필요 없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잘 가세요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? 돈 때문만은 아니고, 나 너무 요즘 체력도 안 좋아지고 해서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. 우참 관장님, 실제로 지금 태권도 하고 있는 분이니까 나 오늘 1일 선생님 좀 해줘. 아, 예, 뭐. 오케이, 처음에 뭘 해야 돼? 뭐부터? 복장부터 단정히 하고 오세요. 관장님도 옷이 무슨 수리닝 입고 온 거 아니에요? 고우면 관장하세요. 아, 야! 여기 여자 탈의실 있다. 저 옷 입고 올게요. 남자 탈의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? 나 여자야! 아, 여자 탈의실 가면은, 우와! 어! 아, 나 너무 뚱뚱해져. 야! 이거 뭐야? 나 몸이 집사님처럼 됐는데? 원장님!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벌크업 했네, 벌크업. 아니, 벌써 벌크업 하는 게 어딨어요? 관장님도 옷 입고 와요. 내가 입장바에 도복을 입어야 돼? 와, 오, 꽤나 태권도인 느낌이 나는데? 그치? 아니요. 자, 관장님,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뭔가요? 2번 키를 눌러가지고 개다리 춤을 추시면 돼요. 에? 이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? 있어요. 이거랑 모습이 많이 다를 뿐이에요. 아니, 이렇게 꽃게처럼 하는 거 맞아? 꽃게? 꽃게? 1번은 뭐야, 1번? 앞굽이라고. 앞굽이. 대부분의 품새에서 나오는 동작이에요. 에. 아, 이거 그냥 무릎으로 바닥 청소하고 다니는 자세 같은데요? 어? 승급하기를 할 수가 있어. 승급하기. 아! 경험치가 이만큼 쌓여야지 승급을 할 수 있나 봐. 다음 노란띠가 되려면 200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네. 그러면은? 아! 이거 꽃게 자세에서 쌓아야 돼! 꽃게! 꽃게! 오케이! 드디어 200 됐다! 자, 승급하기! 와! 노란띠다! 와!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, 노란띠! 맨이 이빨색 됐네요? 나 이빨색 노란색 아니야! 나 노란띠 돼서 새로운 기술 배웠다! 뒤춤섭 몸통 맞기! 오, 이렇게 칠 수 있어, 손으로 이제! 그리고 뒤춤섭 아래 맞기! 아래 맞기! 다음 승급은 500위에 있어야 되는구나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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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맞기밖에 못해. 멜로우 님. 아, 왜요? 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계세요 지금? 아니,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. 그럴 거면 하지 마요 그냥. 아우, 정말. 아이, 왜 이렇게 자꾸 꼽져요. 오케이, 나 이제 승급할 수 있다. 자, 초록띠로 승급. 예, 초록띠다. 나 초록띠 됐더니 새로운 기술 생겼어 또. 주춤서 정권 찌르기. 되게 하찮게 지르네. 저 앞차기 할 수 있습니다. 봐주세요. 아, 예. 앞차기! 이야! 에? 너무 하찮아. 매님은 좀 살이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좀 힘든 예?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뭐, 무슨 일? 상자 와? 나르기라든가 청소라든가. 그렇게 하는 거예요, 원래? 아, 원래 해야 돼요. 뭐, 어떻게 하는 건데? 비상으로 내려가서요. 뭐 어디 가는데? 뭐야? 여기 이런 데가 있어. 여기 뭔가 어둠의 물건을 팔 것 같은 아저씨한테 상자를 받으면 돼요. 상자 받기. 이걸 뭐 하는 건데? 위층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면 돼요. 어, 얘한테 상자 주면 뭘... 어, 돈 받았다! 돈 번 걸로 뭐 할 수 있는 거야? 어떤 친구한테 기술을 배울 수가 있나 봐요.
얘한테 기술 배우려면 돈을 필요하네. 아이씨, 이거 허드렛이 시켜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이거 불법 아니야? 아, 원래 다 이렇게 크는 거예요, 이렇게. 아, 힘들어. 원래 이렇게요, 상자 하나하나씩 옮기다 보면요, 얘 체력이 자동으로 좋아진다니까 이게요. 근데 상자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죠? 나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. 뭔데요? 말하면 영적인데 채널. 와, 100원 모았다! 안녕하세요, 사범님. 벽파 가르쳐주세요. 여기 100원 있습니다. 벽파. 오, 됐다. 오! 사범님! 예? 저 이거 격파하는 거 받으세요! 아, 네, 뭐 해보세요, 배웠으면. 와! 하! 아, 아파! 어떠세요? 저의 격파 자세.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지갑을 훔친 그 자식의 뚝배기를 이렇게 격파할 거야. 격파된 건 매님 손이었고. 나 경험치 500이다. 파란 팀에 1000이 필요하네. 격파는 경험치가 빨리 오르니까 격파해서. 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? 아, 이제 절반 왔네. 아, 언제 다 들어. 2000이다 그러면 이제 보라띠. 야,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. 사범님. 왜요? 아니, 사범님 뭐야, 주황띠밖에 안 되는데? 님보다 높은데? 어? 아, 높구나. 저 그래도 보라띠까지 했는데 저 어디 놀러가면 안 돼요? 아, 네, 뭐 갑시다.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그래도. 우와! 대박! 저 일시킬 줄 알았는데? 우와, 차 타고 가나봐 심지어! 아저씨가 차 태워준대요. 오케이, 갑시다! 어? 자, 신나고 뭐야? 즐겁고 뭐야? 기분 좋은 국기원장. 국기원이 뭐 하는 데예요? 태권도장에선 빨간 띠까지 띠를 올릴 수 있잖아요. 이제 그 다음 띠로 가려면 국기원장을 통해가지고 띠를 올려야 돼요. 아, 실제 이 심사위원들님의 네. 승인을 받는 거구나? 네,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, 쉽게 말해서. 아, 저기 혹시 심사위원님, 저 역차기 하는 거 한번 봐주시고 승급시켜 주실 수 없나요? 하! 하! 어떠십니까? 격파도 보여주겠습니다, 하! 하! 허접이네요. 뭐라고요? 저건 우리 태권도의 수치야. 수치라니! 배님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네. 그 대련을 좀 하러 가볼까요? 오케이, 가보자! 자, 사범님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딨지? 어디 계시지? 어? 뭐야? 우와! 우와, 뭐야, 엄청 멋있게 싸우고 있다. 와, 나도 언젠간 저들처럼 싸워서 내 돈을 뺏은 그 자식을 참교육할 수 있겠지? 사범님! 왜요? 저 왔어요! 저도 사범님처럼 싸우고 싶습니다! 아, 그래요? 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십시오! 나도 올려요. 야! 아니,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해야죠! 답장구차 그렇게 치면 어떡해요? 싸움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. 카드 올리세요. 느려. 안 아프죠? 그 정도면 뭐 그 1등인가? 그 친구 내 이길 것 같은데. 저 그러면 그 자식 복수를 하고 오겠습니다. 매님. 네? 그전에. 왜요? 또 올리세요. 드디어 결전의 날. 내가 오늘 그 자식을 만나서 내서 먹은 내 마라탕 우르를 꼭 받아내고 말겠어. 우와. 어딨어? 어, 여기 있다. 와, 저기 있어. 뭘 먹고 있네? 저 자식. 야! 너! 나 알지? 오! 내 돈 뺏어서 내 마라탕으로 뺏어먹었잖아!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! 뭐, 네가? 이쪽으로 와! 크크크크크크. 이 자식이 날 비웃어? 덤벼! 전부다! 기겁하게 무기를 쓰다니! 안 되겠다, 나의 필살기! 사범님께 배운 지구 날리기! 와! 못 참았다! 원하는 게 뭐냐? 내 돈 다시 돌려줘! 돈 여기 있어! 와하하! 내 돈이다, 내 돈! 이 돈 갖고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!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배우는 건 좋은 거 같아! 헤이!
빵! 와, 여기 있는 거 다 먹어야지. 맛있다.